그러나 이제부터 부정선거를 뇌리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정선거로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새겨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요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구 부정선거 검색창에 재검표 이거를 네이버 창에 수시로 생각만 나면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야 순위가 좀 올라와서 우리가 재검표를 향하는데 힘을 받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는 그 투표에 관계했던 4만 3천 명이 되는 일종의 이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전교조 그리고 공무원 공로조 이 사람들이 다 관계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양심선언 미투운동을 그야말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5구 부정선거 재검표를 검색창에 쳐주시고 동시에 양심선언 5구 대선 양심선언 미투운동 이렇게 또 검색창에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SNS로 전부 이제 다 날아가는데 이 미투운동에 대한 사유 앞에 서문을 제가 잠깐 낭독을 하고 제가 설명을 조금 이어갈까 합니다. 양심선언 미투운동 제4차 성명서. 세상에 자살하는 나라 보셨나요? 바로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외지가 보도합니다.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나라를 살려야죠. 행정법 이론에 당연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바로 당연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 0 파면 결정을 잘 아시죠? 5구 대선은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아니던가요? 투표시간은 모든 투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보궐선거에 한해서 2시간 연장한다고 해놓고 8시까지 다 선거를 했습니다. 보궐선거를 해놓고 진짜 선거인 양 국민들을 속인 것이죠. 이런 것이 당연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투표함과 개표함이 어떻게 다를 수 있나요?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투표용지가 왜 몇 개가 됩니까? 표 바꿔치기, 투표함 왕창 바꿔치기 이거 아닌가요? 재검표면 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런 게 바로 당연무효입니다. 4만 3천여 투표 관계인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1만 4천여 투표소에서 251개로 어떻게 옮겼나요? 확신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잘 압니다. 어디에선가 투개표 관계인 여러분이 한 역할에 따라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려야 할 차례입니다.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마디 양심선언이 나라를 살립니다. 저희 4기 대선 진상규명본부에서 벌리는 미투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사대부는 선착순으로 양심선언 신고자 100명을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 천거해드린다고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리고 백척 간두에서 나라의 운명을 되살리는 국가유공자로 거듭나십시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나서서 적극 홍보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무효가 뭔지 좀 아리송할지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놓고 결혼을 시켜놓고 중요한 건 이제 결혼식서부터 백년가약 아니겠습니까? 그 백년가약을 정하는 그 규약서가 중요한 것인데 그 규약서에 아무 위임조항도 없이 밤에 란제리는 무엇을 입어라, 첫날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관리규칙 또 엄연히 있습니다. 그 관리규칙 이외에 뭐 정말 밤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불은 어떤 색을 덮고 자라,
그래야 애가 잘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아, 신랑 신부를 바꿔쳐 놓고.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이. 아, 남자는 거시기가 달려야 되고 여자는 안 달렸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심사를 하고 검증을 안 해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란젤이 무슨 색을 입고 밤에 첫날 밤은 몇 시에 자라는 규정을 자기네끼리 정해놓고 마치 국민들이 다 의례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 이렇게 온 국민을 개돼지처럼 속인 중앙선관위 요게 바로 자기들이 딱 걸린 부정선거입니다. 잠깐만 보시면 그냥 그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모든 선거 투표지는 일반 투표 절취선 사전투표 롤 프린터로 돌려가지고 지문 찍고 이렇게 프린터가 돼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정했어요. 사전투표는 어떻게 한다. 말하자면 제외투표라고 해서 만들어서 저렇게 롤로 되면 제외투표에는 칼라 프린터가 안 되니까 잘 뭐 선진국엔 있는데 후진국엔 없다. 그래서 단색으로 해도 좋다는 걸 지들 내규 아까 결혼식 날 밤에 첫날 밤 이불에 몇 시에 들어와라 뭐 이런 걸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마치 그것이 범인양 위임되지 않은 거를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요걸 홍보한 겁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이거는 청인이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증명하는 투표지임을 증명하는 인입니다. 저건 인서가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우측에 있는 이 도장은 반드시 투표 관계자 감독관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 도장이 흑색 도장을 찍어놓고 이것도 마치 아까 중요한 결혼식 못지않게 마치 란제리는 무슨 색을 입고 들어와라 이불 속에 뭐 이런 걸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정해놓고 온 국민이 그걸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것으로 마치 자기들은 정당한 행위를 한 양 이렇게 속이는데 그렇게 속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대본을 고발한답니다. 이미 고발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함철이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이게 무슨 중앙선거관리 선전원 같아요. 그 다음에 정영모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사대보니 선거법에 관한 거를 잘 모르면서 했다고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 선거법에는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법을 상대로 하지 결혼 서약서가 중요하지 무슨 밤에 란제리를 무슨 색으로 입는 게 우리 국민이 왜 알아야 됩니까? 무조건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이 위법사항을 좀 그 선거관리원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그리고 와서 사대보니 잘못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했다 이런 사람들이 두 정씨입니다. 공교롭게 우리 정창호 목사님하고 성이 같아가지고 이 두 마리 정 셋이 아닙니다. 두 마리의 정들이 마치 전문 아는 것처럼 하면서 우파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눈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알려면 철저히 알든지 이거 어설피 알아서 마치 중앙선거관리 선관위에서 마지막 홍보를 좀 듣고 와서 그것이 전부이냐 오히려 까꾸로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고발하겠다고 언폴로트니 지들이 고발을 했대요. 아주 이거 뭐 오히려 노이즈 마켓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할수록 우리가 부정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 더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와! 이렇게 우리를 속인 그리고 국민 중에 좌파 우파로 왔다 갔다 하는 정영모, 정함철 같은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얼굴을 속이는 이런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음모가 들어있는 게 이번에 5구 대선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무효라는 것은 남녀가 바뀌었는지 결혼식에
뭐 주인공이 바뀌었는지 이거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법률행위, 행정행위였다, 선거였다. 그것은 당연무효됩니다. 굳이 심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무효입니다. 이 재판이 열려서 대법관들이 당연무효를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 재검표를 외치면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첫째, 3월 10일 헌법을 어기고 3월 10일 8대 0의 파면 결정을 한 행위, 이거 당연무효 아니겠습니까?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그런 행위였으므로 당연무효입니다. 두 번째, 5구 대선에서 보궐선거 규정이 명백히 공직선거법상에 있습니다. 6시부터 반드시 저녁 6시까지 해라. 그런데 보궐선거에 한해서 2시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무조건 8시로 공시했죠. 국민들이 너무나 믿고 설마하면서 투표에만 응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적용을 하고 자기들은 본선거를 해가지고 저렇게 뻔뻔하게 사기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돼서 앉아있는데 저 가짜는 적반하장이라는 말대로 도둑놈 적자입니다. 반대반자에 하물며 몽둥이를 들었다. 아, 저놈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빨리 뺏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도둑으로 들어앉은 놈한테 빨리 몽둥이를 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당연무효를 주장하는데 이 당연무효를 굳이 선거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재검표를 하자. 재검표만 하면 아까 보았다시피 QR코드서부터 이 바꿔친 모든 것이 모조리 드러납니다. 모조리 드러나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증만 하면, 재검표만 하면 당연무효가 한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재검표를 모두 요청을 합시다. 가능하면 오늘부터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구 부정선거 재검표, 또 하나는 5구 부정선거 미투. 요 두 가지를 수시로 생각날 적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부지런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 당연무효라는 행정법에 아주 전세계 만방에 아주 공통된 법이론상에 명백히 있습니다. 대법관도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벌떼처럼 국민소송에 응하고 벌떼처럼 코끼리한테 달려들면 코끼리는 불행하게도 죽음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 내려와야죠. 그야말로 여적제가 해당되겠죠.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재검표와 미투 운동입니다. 양심선언 미투 운동. 재검표를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5구 부정선거 재검표하자! 재검표하자! 5구 부정선거 재검표하자! 재검표하자! 그 다음엔 5구 부정선거 미투 운동입니다. 5구 부정선거 미투! 미투하자! 5구 부정선거 미투! 미투하자! 감사합니다.